전에는 왜... 아버지가 갑자기 길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. 다 물어봐도 거기서 말하는 원인은 발판밖에 없었어요. 발판이 꼽혀 있었고 병원 기록지에서도 기간이 절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죠. 그게 가장 원만스럽고 그것만 접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니까. 아, 참. 사고 이후 한 카캐리어 회사에서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는데요. 아, 사고 전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. 어쩌면 예견된 사고는 아니었을까. 자동차 회사와 인접한 한 공업단지를 찾았습니다. 사고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 발판을 펴고 달리네요. 에휴, 참. 규정이 없다 보니 발판은 여전히 운전자들의 선택에 맡긴 상황이랍니다. 아니, 그렇다고. 이거 카캐리어요. 보통 상판을 저 위에 상판 내리고 운전하세요? 아니면 올리고 운전하세요? 차 없을 때. 아, 저렇게 2층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네요. 일부 운전자는 이번 사고로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. 아, 저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접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저게 옮겨갈 수 있겠구나. 그런 사고가 잘 없으니까 이어갈 수 있겠구나. 15년도부터 했거든요. 15년도부터? 네. 아... 거의 저는 그렇게 해서 다녔고 그게 이제 법률상 뭐 몇십 센치를 높이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으면 법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따놨겠죠.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뒤차 운명을 바꾸든 그런 그거는 없었겠죠.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꼭 밝혀내고 싶습니다. 그것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작은 영웅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